여당 의원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아마 모두들 너무 가슴 아프게 또 분노하면서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이제는 정말 부패한 썩은 보수의 환부를 드러내고 건전하고 또 중도적이며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좀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우리 정당의 틀을 다시 만들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부패한 기득권, 부패한 보수와 절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